안녕하세요, 청아남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가정집, 화재의 원인이자 전기세 상승의 주범인 먼지가 가득한 선풍기 간단히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선풍기 앞판을 분리해주기 위해서 아랫부분에 나사를 풀어줘야 돼요. 아랫부분에 나사를 풀어줬다면 선풍기 앞면을 분리해주시고, 그리고 선풍기 날도 이렇게 해체해주시고, 그리고 선풍기 뒷판도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청소 중에 가장 중요한, 화재 위험이 가장 많은 선풍기 모터를 청소해 줘야 되는데요. 선풍기 모터를 청소하기 위해선 이런 십자 드라이버로 이런 뒤에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나사를 빼주시고, 윗부분도 제거해 주시고, 나사를 분리해 주면 이렇게 먼지 가득한 모터를 볼 수 있어요. 모터가 가열이 되면 이렇게 모터에 붙어 있는 먼지가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터를 청소해 주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모터에 물기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이나 청소솔로 간단하게 먼지를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면 선풍기 사용 중에 화재 위험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후 떼어내준 선풍기 부품들은 이런 바구니에 베이킹소다 반컵과 주방세제를 넣어주고 희석해서 장죽 수세미를 사용해서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은 부품들은 미리 세제 희석한 물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이사이 먼지가 많이 끼었다면 이런 얇은 장죽 수세미를 넣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 닦아준 부품들을 미지근한 물로 헹궈주시고, 그리고 다 헹궈주시고 마른 행주로 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행주로 1차적으로 닦아주셨다면 바짝 건조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부품들을 다 건조시켰다면 모터 부분부터 다시 조립해 주시고, 차례대로 조립해 주면 여름철 화재 걱정 없이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가정집 화재의 원인 중 하나인 선풍기 대청소를 해보았는데요. 방만 닦아주는 것이 아닌 이런 모터까지 닦아주어야 안전한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고 청소해주세요. 오늘 사용한 도구 중 궁금한 거 있으시면 상세 링크는 고정 댓글 및 영상 하단에 두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